세계 통신장비 1위, 스마트폰 2위인 IT 공룡기업이 자칫 존립 기반을 걱정해야 하는 초유의 위기에 몰렸습니다. 우리도 위기입니다. 일본의 수출 규제보다 더 큰 반도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. 미국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우리 반도체를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문제는 승인 신청조차도 조심스럽고 미국의 승인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. 일본발 반도체 위기는 어느 정도 우리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. 기술 격차는 좁혀지고 있고 일본에 의존하던 수입선도 다변화했습니다. 화웨이발 반도체 위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접근조차 어렵습니다. 지난해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매출액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금액만 10조 원이 넘습니다. 10조 원 상당의 판매처를 통째로 잃게 생겼습니다. 국제관계는 더욱 복잡합니다. 미국과의 외교적, 기술적 동맹관계는 절대적입니다.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판매처는 우리 뜻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. 미중 갈등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. 더 무서운 것은 기술 제재 그 자체입니다. 공룡기업 화웨이조차 미국의 제재 한방에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졌습니다. 기술로 옥죄자 강대국 중국조차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기술 패권이 글로벌 기업의 생사를 위협하고 그 나라의 외교 안보마저 흔드는 세상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. 화웨이 제재는 기술과 경제, 외교와 정치 모든 것이 엮인 고차 방정식입니다. 기업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될 일이 아닙니다.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. 정보는 공유하고 접근은 다각화해야 합니다. 기업과 정부의 모든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. 정보의 입구이자 전략의 출구가 될 대응 전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. 이 플랫폼에 당정청과 기술산업계가 함께해야 합니다. 우리 정치도 말이 아닌 발로 뛰겠습니다. 위기 극복은 물론 한국판 뉴딜까지 성공시킬 미래 플랫폼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박홍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.